네, 오늘은 나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산재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 번째 시간으로 토마토 노후법인 산재과로사센터 한창현 노무사님과 함께 가로성 질병 산재 사건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로성 질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특징,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상 질병이나 직업병은 특정한 작업 환경에서 특정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특정 직업 종사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과로성 질병인 뇌심혈관 질환은 어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에게서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어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과로성 질병 사건을 하면서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한 직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된 육체 노동에 종사하시는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요.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아주 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아주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에도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이제 만성적인 과로를 하시는 분들, 특히 제조업에서 계속 연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뇌심혈관 질환율이 높게 발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도한 실적 달성 때문에 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업직이나 어떤 판매직 종사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과도한 업무를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직 분들, 또는 뭐 아주 매번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야 되는 연구직 분들,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4시간 또는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시는 이렇게 경비직 근로자분들도 많이 발생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시는 뭐 택시 근로자 종사분들이나 버스 운전 종사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자체가 이렇게 생체 리듬을 많이 파괴하거든요. 그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에 근무하신 분들도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율이 아주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간호사분들이 이런 직종에 해당할 그렇죠, 수 예. 있겠네요. 네. 정말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게 과로성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발병 후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써 있는데, 과로성 질병인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애가 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과로성 질병에서 이제 뇌심혈관 질환이 무서운 거는 일반 다른 그 질병에 비해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병입니다. 특히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 후 3시간 이내 빨리 응급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출혈 부위가 아주 위험한 부위에서 이렇게 터졌거나 또는 이게 그 출혈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빨리 응급 조치를 해도 이렇게 사망까지 가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뇌심혈관 질병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노무사님, 뇌심혈관 질환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가 남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뇌심혈관 질환의 또 특징이 이제 심각한 후유,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뇌혈관 질환의 경우 가장 이제 중요한 뇌를 다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팔이나 다리가 다 편마비, 마비 증상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겠죠. 편마비가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고, 그 외에도 이제 언어장애, 말씀을 잘 못하시거나, 기억장애,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이제 요양기관에서 아주 장기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2차, 3차의 합병증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몸이 뜨뜨거 안 되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증으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률 1위가 암이고 또 2위가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게 뇌심혈관 질병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산재 사건의 특징 세 번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로성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뇌심혈관 질환의 가장 예,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보통 그 근로자가 갖고 있던 기초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기초 질환으로 보고 있는 게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보통 이런 증상인들인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건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근로자가 아주 건강한 경우, 즉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 고지혈증 다 정상이었고 뭐 때로는 혈압이 약간 있었지만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였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뇌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즉그 말은 근로자의 어떤 그런 기초 질환도 원인이 되지만 그 외의 원인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작업 환경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이제 그렇게 장시간 근무나 일시적 업무 과부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초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도 이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근로자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초 질환도 보고 평상시에 어떻게 건강 관리해 왔는지 건강 관리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전적 요인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했던 나이도 보고요. 그런 걸 봐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였던 회사에서 어떤 뭐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 특이 사항도 체크하고, 그래도 뭔가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작업 환경, 즉이 재해 근로자가 최근에 어떤 작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 재해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업무 과부하가 있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원인 한 가지만 가지고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요인까지 모두 조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과로성 질병의 특징 네 번째. 산재 입증이 너무 어렵다. 사실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 신청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질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모두 다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만약 근로자분이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법률 주장은 주장하는 측에서 자기가 그 주장이 맞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증거자를 제출해서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고승재, 그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친 경우에는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목격자 진술서만 하는 게 있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받기는 쉬운데, 이제 과로성 질병인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그런 상병이 나의 어떤 의학적인 기초 질환 때문에 온게 아니라 회사에서 했던 업무상 상당한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왔다는 걸이 재해자 스스로가 이거 다 주장을 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자 입장에서 의학적인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산재보험이란 법률적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그 입증을 근로자 스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인 거죠. 특히 이제 재해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뇌를 다쳤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즉 요양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장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이 이걸 대신 입증하기도 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개는 이 질병 사건의 특징의 하나가 대부분의 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자료가 다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입증하기 너무 힘든 경우가 많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거나 네네. 은근히 비협조적으로 온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정말 이게 입증이 너무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정말 재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입증 책임까지 다 근로자에게 부여를 하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업성 암이나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의원 이렇게 산재 입증 문제를 근로자 보고 다 이렇게 입증을 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해서 노동계나 일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입증 책임을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직공단이나 네. 또는 등등직 근로자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업 쪽 입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거나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는 네.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제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 그게 입법화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이 산재 신청에 불승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빨리 근로자분이 입증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벌써 다섯 번째 특징인데요. 산재 보상의 내용이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왜 복잡한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상담하다 보면은 네. 근로자나 제 가족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일반 우리가 이제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상해보험이나 뭐 생명보험 가입해 놓으면은 약관에서 이제 얼마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 산재보험은 특징이 실보험입니다. 실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근로자가 다치기 전, 즉 그 질병에 걸리기 전에 아주 건강했던 노동력의 상태로 돌려주는 게 산재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럼 좀 정상적인 자기의 노동력을 회복한 데 필요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다 지겠다는 게 어떤 산재보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상 내용이 되게 이제 유형도 다양하고 까다롭죠.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요양비죠. 요양비는 이제 이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어떤 뭐 수술비나 네. 뭐 약제비나 치료비 이런 게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기타 어떤 그 병이 또 합병증이 생기거나 또 다시 재발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국가가 다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심혈관 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또 간병비가 국가에서 그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계속 간병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뇌심혈관 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치료 기간이 기본이 한 2년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네. 그 보통 2년 동안에 또 이렇게 휴업급여 재해자가 재해 발생 직전에 받던 한 임금의 약 70%까지 또 국가가 또 보조적으로 이제 생활임금으로서 또 70% 이렇게 지급하죠.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장애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통 한 1급부터 14등급까지가 있는데 네. 뇌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이제 심각한 후유장애가 많기 때문에 장애연금이 놓을 정도로 즉 사망할 때까지 장애 연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복잡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은 네. 그 유가족한테 또 유족 보상을 이렇게 또 국가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잡한 산재 보상에 대해서 근로자나 재해자나 그 가족분들이 다양하게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과로성 질병 산재 사건의 특징 마지막. 민사상 손해배상의 실익이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은 그 사업주의 이제 고의과실에 대해서 산재보상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서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이 이제 민사상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별도로 이제 산재보험으로 한 7천만 원을 근로자가 탔으면은 의종보상은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인 3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이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어쨌든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전제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고도성 질병이나 이런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렇게 일 시키면은 어떤 전화상병에 걸릴 거야. 그렇게 아주 고의과실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잘안 나오죠. 실제 근로자가 이제 뇌심혈관 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지만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거의 법원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 실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판례에서 보면은 인정해준 경우가 어떤 근로자가 어떤 자기가 분명히 질병이 있고 병가가 필요하다고 주치 소견을 떼서 회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걸 병가를 안 내고 아주 악의적으로 아주 연고가 없는데 이렇게 보식 발령해서 그 병이 더 급격히 악화시키게 명백하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에 그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50% 인정한 아주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나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산재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 번째 시간으로 토마토 노후법인 산재과로사센터의 한창현 노후사님과 함께 과로성 질병 산재 사건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노후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